저 김종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춥습니다. 네, 스튜디오는 따뜻하잖아요. 예, 세상이 여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바깥았어요. 네. 네. 우리 김종훈 박사님하고 또 이성만 의원님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 반부터 따뜻하게 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삭제 괜찮, 마음에 드시죠? 뭐 언론사주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죠. 지금 세상이 언론사주 얘기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저 언론사주 아닙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무삭제라는 게 좀 너무 네. 노골적인 용어여서 네. 뭐 이제 가감 없이 뭐 얘기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네. 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두 번 출연하셨는데. 아, 그냥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B급 단어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아 왜요? B컵. 그러니까 아니 뭐 농담입니다. 무삭제. 예. 아, 근데 제가 그만큼 정보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서 뭐 또 다른 게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영화 보면 무삭제, 무검열 그래갖고 야 그거 많잖아요. 예, 뭐 그래서 제가 그만큼의 내용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네, 아니 뭐 능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아유 천만에 겸손하신. 자 민주당이 오늘 15일이죠? 네. 예산안을 수정안을 해서 단독 처리를 합니까? 일단 뭐 단독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국회의장이 어떻게 중지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강행 처리했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협상을 좀 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수정안 단독 처리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김종욱 박사님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해봐요. 아. 왜냐하면 네. 실제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야당이 삭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삭감 규모를 보니까 네. 한 3.8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가 630조인가요? 네, 네. 예, 전체 네, 3.8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정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 삭감될 걸 예상해서 내놨다고 얘기하니 그래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증액해야 될 부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증액하려고 했던 뭐 민생 예산 그다음에 또 의원들도 뭐 별로 좀 안 좋은 겁니다. 쪽지 집어넣고 해서 지역 예산 이런 것들 그거? 증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쪽지 예산이나 저희 민원성 예산 같은 거 한번 좀 집어넣지 말아보고 네. 정부가 가지고 온 원안 중에서 야당이 얘기한 3.8조 정도 삭감하고 난 다음에 통과시켜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상당히 슬림화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원래 만약에 협상을 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감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부, 협상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보면 평균 4.5조 정도. 아 그래요? 예,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3.8조면 오히려 삭감이 덜 되는 거여서. 삭감되는 게 어떤 거죠? 그 대통령실 이전하는 거 용산으로. 예, 용산 이전이라 그다음에 또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찰국 그 예산을 말씀하신 게 1.8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네. 2조 정도를 얘기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아마 오늘 나오게 되면 뭐 오후에든 네. 안을 제출해야 어떤 것들을 삭감할지 알겠습니다만 구중군걸 예산은 삭감을 하겠죠. 아, 뭐 용산공원 조성한다거나 영빈관 신축한다거나 이건 민생 예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영빈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죠.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이상한 게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 뭐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자기 사비로 진행을 하는데 네. 여긴 다 국가 세금으로 하는데 다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흘리고 이런 식으로 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개해야죠. 네. 공개 안 하면 국민 세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만찰이에요. 그렇죠. 저 배임 횡령 다 걸리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뭐 사기업으로 따지면 그런 행위인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참 나쁜 정부인 거죠. 자기들이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네. 야당이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짜 뉴스 네. 엄청 흘리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흘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흘리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무슨 민노총이 민주당에다 압력 넣어가지고 아니 그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으면서 MBC는 가짜 뉴스라고 또 참 이상한 정부. 듣지도 못했던 이런 정부 못 봤죠. 우리가 군사 독재도 경험했으면 이 정도까지도 아니었던 거예요. 전두환이 이렇게까지 거짓말 많이 했나? 근데 뭐 전두환도 되게 나쁜 놈인데요. 네. 나중에 보면 예. 뭐 저부터 민간 유사 독재 네.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 국가라고 얘기하면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상 그렇죠. 국민 다음에 국회예요. 그럼 국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가 협조 안 해주니까는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협의 안 되니까 행정명령으로 이런 식의 막카파식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소위 법률을 우회하는 방식의 유사독재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엄중한 국민적 평가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본인이 얘기한 법률적 잣대에 의해서 본인도 평가받고 네. 위법하다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법률 위반 사례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에 있는 검찰 조직처럼 탈탈 털면 예. 저는 뭐 5년 후에도 뭐 우수수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더라 저희가 김태형 심리학자를 잠깐 모셨는데 얼마나 그 심리학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5년 뒤에 어떻게 감옥 가는 거 아니냐, 탈탈 네. 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심리가 아주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두려워하면 예.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치의 정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발을 바르게 두드린다라는 예. 그러니까 바르게 두드려서 핀다라는 얘기, 정치를 곱게 한다는 얘기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망치로 여기저기 두드려 패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5년 후에는 다시 정치를 해야죠. 두드려서 곱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 제가 볼 때는 뿌린 대로 거둘 거다. 김종국 박사님, 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네. 그다음에 히틀러가 이제 선거로 당선됐잖아요. 네. 히틀러가 처음 했던 방식도 뭐 이런 거였나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파시즘으로 가는데. 제가 히틀러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네. 매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는 독일과 유사한 측면들이 네.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대중의 열망, 욕망이 있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소위 자기들의 욕망들을 펼칠 수 없는 국가 시스템 하에서 네. 그런 국가 시스템들을 만들어냈던 기득권 세력들을 두드려 패는 나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희망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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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 네. 뭐 이건 뭐 네.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예. 20, 30대 절박감들이 분명히 있었고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한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절망적인 현실의 벽과 관련해서 이런 절망의 상황들을 어디에다가 투사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다 이제 아휴, 자기 손가락을 이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예, 예. 그 당시에는 소위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단 스타덤에 올랐던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네. 표출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뭐 6개월도 안 돼서 네. 댓글 보니까요. 뭐 이직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던데 네. 아마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나치와 네. 같이 간다는 건 나치가 어디로 갔습니까? 궁극적으로 600만 갔고. 명, 8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학살로 가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막아야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그런 일로 가려고 하면 분연이 일어나서 막았기 때문에 또 김종욱의 무삭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무삭제. 예. 무삭제. 예. 아직까지 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근데 이 얘기 좀 해야 되나요? 지금 그 오늘이 이제 예산안 통과 날인데 네. 이 해외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얘기해야 돼요? 해외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거 어떻게 봐요? 유럽 비행기에. 애매해요. 뭐 그 정계특위에 계신 분들이 뭐 오랫동안 준비해서 네.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돌아오신 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출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국내에서만 갈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예. 해외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 눈높이를 좀 올리고 벤치마킹하고 가지고 와서 우리 사회에다가 네. 실현해 보는 건 중요한데 매번 그렇게 나가셨다가 선거제도하고 선거 개편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 그러는데요. 예. 프랑스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러니까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제도들을 우리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네.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네.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무삭제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여라, 네. 숫자를 늘리지 마라라고 네. 하는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있어, 근데 해외 사례들은
이걸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구조 속에서 비례성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내려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국민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늘린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호칭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부분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어떤 생각이냐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그냥 소송 구제로 해버릴까 싹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구획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가 적기 때문에 이 내에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있으면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구나. 그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풋불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정권, 야당 정권,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이 참 중요한 일을 한 이유는 오랫동안 풀뿌리 지자체들을 맞아요. 통해서 지역상에서 건강한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실천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주 작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10만 단위 정도로 해서 그 내에 튼튼한 풀뿌리 2, 3만 명 정도의 시민 어떤 사회가 조성돼 있으면 저는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례성은 좀 반영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이제 대신 의원들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특권은 더 낮춰줘야 되겠죠. 뭐 이런 측면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또 아니 뭐 독일처럼 한 500명으로 늘리고 아, 250 정도에서 하고. 예, 비례한 250 하고 지역 250 하게 되면 뭐 국회의원들 지금 숫자랑 거의 비슷하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제 국민들이 250명을 왜 늘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설득이 필요하겠죠. 국회의원들이 근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전 그래서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아마 내년쯤 되면 이 선거구 개편 문제가 본격화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저번에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요. 서로 다 고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계특위도 예를 들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안을 내놔야겠죠. 또 안 그렇고 막판까지 가서 또 그냥 서로 그냥 말도 안 되는 합의안 가지고 와서 제가부터 그냥 옛날에 돌아갈 것 같아요. 옛날 방식 위성정당이 아닌 소위 47석인가요? 뭐 이런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아우 복잡해 해도 안 나와 그냥 구관이 명관이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진짜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도 비례성을 높였다고 판결을 내려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좀 국회의원들께서 이번엔 좀 제발 좀 자기의 권한들을 내려놓으면서 용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구제 안들을 좀 내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바람은 결론이 안 나서 예 한번 지켜보죠. 자, 그 TBS 오늘 무삭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TBS가 이게 전에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바로 그 지원 조례 안 하겠다. 예, 예. 아, 그런 다음에는 아마 김호준 씨, 신장식 씨, 주진우 씨가 다 합니다. 네. 뭐 예견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게 무슨 뭐 보궐선거 때부터 예견된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1년이 거의 2년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세 분의 하차는 어쩔 수 없는 예견된 것이었다. 막을 수가 없죠. 그냥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의회 자체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이 세 분들이 할 수 없는 거라면 별도의 플랫폼으로 나와서 뭐 유튜브 같은 게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인들 팬덤들이 있으니까 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건 그분들 얘기고. 예. TBS라는 이게 원래 TBS가 뭐 서울시 산하 방송이 아니죠. 미디어 그쵸,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교통 방송에 뭐 국민의힘 얘기 그런 거죠. 교통 방송이라고 하는 과거적 시스템은 다 이제 반영될 필요가 없다면 스마트폰 보면 다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지금 그렇죠. 교통 방송 보면서 운전하겠냐 이런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교육방송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EBS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TBS 문제는 TBS 구성원들이 결정하게 했다. 그렇지. 서울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TBS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야. 이 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언론은 언론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시청자 또는 뭐 청취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탑다운 방식인 거죠. 서울시장이 결정을 하면 또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가 결정을 하면 MBC 탑 전용기 탑 안 태우고 그다음에 고소고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저는 그다음에 또 뭐 검찰이 피의 사실 조중동 종편하고 결탁돼서 공표하고 뭔가 유죄가 있는 것처럼 환경
조성하고 권력기관은 또 다 수사해가지고 공표하고.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 노골적인 사정 정국, 공안 정국.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았을 때 1996년인가요? YS 때. 아, 96년생이신가요? 아니. 예. YS 때, 예. YS 때 그 공안 몰이 했을 때요. 네. 그 노동자들에 대한. 아, 노동 그때 이후는 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몇 년 넘게 네. 과거로 회귀하는 거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그 검찰총장, 아니, 검찰에 들어와서 생활하던 초창기의 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검사들은 국민들과 호흡을 안 한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긴박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영감 소리 들으면서 월급 잘 받고 밤에 눈사람 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을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과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거 갖다가 뉴 노멀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완전히 옛날 노멀인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 기득권층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권력을 줬으니. 근데 보니까 한국일보가 네. 아주 재밌는 기사를 오늘 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이것도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네. 윤석열 문재인 정부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스가.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네. 언론 자유 전 세계 189국 중에서 70위였는데 1년 만에 108위로 주저앉았대요. 언론 자유. 그리스가요. 거의 38위가 뒤로 자빠진 거죠. 네. 그다음에 EU 27개국 중에서 꼴찌가 됐대요. 이유를 보니까 분석을 해놨어요. 예. 광고로 언론사 길들이기. 근데 국민의힘 얘기했죠. 삼성 왜 광고 줍니까? 얘기했죠. 네. 대통령실 아마 대급자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광고 주지 말라고. 광고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가짜 뉴스 처벌로 위협. 이건 뭐 대통령실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죠. 지들이 가짜 뉴스 계속 얘기하면서 지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무삭제해서. 무삭제해가지고 과감 없이 얘기를. 욕만 안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네. 되게 웃기죠? 이 새끼라고 얘기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바이든 날리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당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나 기억 안 나는데 내 얘기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 얘기 아닙니다. 네, 그리스 정부 그리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정부. 그다음에 소송으로 재갈 물리기. 제가 볼 때 벤치마킹 했나요? 그러네. 그다음에 언론폭력 방치 조장하기. 그래서 한국일보가 야 이게 목숨을 걸었구나.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한국일보가 이게 나온 이유가 네. YTN을 인수하지 못해서 이런가? 아~ 한국 경제에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이거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야 우리나라 정부는 꼴찌로 가고 있는 그리스 정부의 국가의 정부의 언론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 따라한 네. 한국일보는 자기들이 YTN을 인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런 결기도 필요하죠.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라도 정치가 좀 조정이 되는 거죠. 야, 그거 한국 경제 넘기지 마. 나도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뭐 넘어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김정은 사장이 추한 고등학교 동기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는. 같은 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무삭제지만 그건 알아보지 못해가지고요.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꼴찌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의 언론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 검찰들이 대거 파견됐었나? 김건희 씨 갔다 왔나요, 거기? 그리스는 안 갔지? 그리스는 안 간 것 같고요. 요즘 세상에 뭐 다 확인하면 되죠. 거기 대사관도 다 있고 있는데 뭐. 근데 뭐 이걸 벤치마킹 하나요? 제가 볼 때는? 꼴등한 국가를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 때문에 네. 얼마나 세계 10대 국가 한류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K스포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우리 이럴 때 이제 막말로 말아먹는다고 얘기하죠. 윤석열 정부가 진짜 K 국민이 만들어놓은 큰 업적들을 말아먹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강보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다 백신 다 주고 그다음에 병원 가도 다. 그거 없으면 코로나19 우리가 다 그렇게
막아내지 못했어요. 아니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소위 의료 민영화 하게 되면서 국가가 재정을 다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돈 많은 지역으로만 옮겨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의료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거의 코로나19의 타격점이 됐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밀집 지역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소위 그런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전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20억을 뭐 쏟아 부어서 그거 법부로 쏟아 부은 거예요. 아니 헌법과 법률적 가치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법으로 지정해서 돈을 거기다 투여한 거 가지고 쏟아 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제가 참모들이 진짜 제가 볼 때는 가짜 아우 제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서 예예 욕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예. 그렇죠 가감 없이 근데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나가서 혼자 하시면 됩니다. 욕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 미친놈 김진웅 대통령이 벽에다 욕이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대체 밖에 나가서 시민들이 저 미친놈으로 알죠. 아침부터 나와서 밖에 나가서 욕을 해 이런 얘기라. 아까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위 그 고령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2017년부터 예, 예. 2020년 4년 동안 62세, 65세 이상의 진료비가 제가 13조, 14조 정도가 늘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 이분들 진료받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 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문재인 케어라고 공격해서 지지층을 모으려고 하는 진짜 구 노멀의 전형인 방식으로 다른 건 몰라도 생명과 건강 문제는 건들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예. 적어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께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부담을 줘주십시오.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국가도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도 이런 거 예산을 투여하겠습니다. 대신 어느 게 적정한지 모르겠으니 야당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만찬에 좀 오십시오. 같이 얘기해서 노동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아니면 건강보험개혁이든 대화를 나누시죠라고 얘기해도 야당 입장에서 할까 말까 한 판에 문재인 케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진짜 의도적이다. 의료재벌, 의료민영화 노리는 소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가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 예를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많았다 그러는데, 그게 2천억 그 밖에 안 되는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100조라는 거죠, 진료비가. 100조. 1년에 100조 정도인데, 과잉 진료가 2천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엔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 내 몸에 이상이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야 병원 안 가도 돼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안 가도 된다고 버티지만 65세 이상은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료가 되면 진료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매일 가는 분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님이 맨날 병원 가자고 그러시죠. 몸이 조금만 아프면 아침에 몸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건강 문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과잉 진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의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야죠. 큰 그렇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병원에 오시는 노력을 갖다가 운동을 좀 하시면 그럼 지역사회 같은 데서 이런 분들 운동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주면 운동을 하게 이런 식으로 또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생활 지역 활성화 시키고 과잉 진료하면서 그 몇몇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공격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각을 잡은 것 같아요. 무조건 민노총 좌파 친북 가까운 친구 민주당 여긴 단합법 여기는 공격해서 퇴출해야 돼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지층 모여라 당신들이 적어도 나에게 40% 이상은 줘야 이 사람들을 싹쓸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해서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아, 이건 제가 볼 때 잘못하면, 나치와 유사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저는 매우 안 좋은 정치,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전쟁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막지 않으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동과의 전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지금 나오고. 어떻게 노동하고 전쟁을 합니까? 노동을 통해서 소위 생산이 벌어지는 것이고, 국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천공이 얘기했다고요? 노동자를 없애면 된다고요? 노동자가 무슨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최초 인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유롭고 평등한. 그 사람들은 대신 생산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과 계약 속에서 그렇지. 판매해서 소위 국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랑스러운 존재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없애요? 그럼 누가 먹고 삽니까? 자본가들은 노동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제발 좀 보수의 원로 학자들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고 아, 천공은 그런 책 안 읽었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기다렸죠. 아, 그렇죠. 농래 의원 얘기 한 30초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농래 의원 문제. 아, 농래 의원 말씀, 제가 친전을 못 읽었습니다만, 뭐 이제 이성만 의원 오시게 되면 친전을 읽으셨을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내용은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네. 액수가 큰 건, 국민이 봤을 때 큰 건. 선친에 돌아가셨을 때, 네, 어머니. 큰 건 사실이죠. 3억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뭐. 그리고 봉투에 있던 봉투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들께서 판단하셔야죠. 이게 정치 탄압인 건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법원에서 혹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면 다 비밀투표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전 적어도 검찰의 지금과 같은 탄압에 대해서 국회가 막지 못한다면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국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나오는 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국민들이 매번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노웅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검찰 정권, 검찰 공화국에서의 국회 탄압 문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그렇게 잠깐 돌려서 보면 다른 또 내용도 나오는 거네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제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특권이 많아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은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기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네, 부인 봉투, 네.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셨나요? 그것까지 제가 조사, 네, 조사. 하여튼 뭐 회감년이었나 하여튼 네. 봉투. 그다음에 뭐 저 출판 기념회 봉투. 그래서, 그걸 검찰이 들어와서 다 봉투를 까갖고 돈을 모아서 좀 묵치가 되니까 3억이 됐다. 찍어놓으셨으면 좋았을 뻔해. 동영상으로 사진이 아니라 그 저부터 김용판 의원한테 배웠나요? 그 조폭 돈봉투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더니 네. 그러니까 검찰 참 진짜 사악합니다. 사악합니다. 나중에 저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죠? 아마 그때는 미안합니다 이러고 손 털 건가요? 뭐 할 수가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 수사권을 뺏은 이유를 여실히 5년 동안 확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의원님 시간 너무 뺏으면 안 돼요. 아, 예. 더 이상 무삭제로 할 얘기도 없습니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무삭제. 네. 목요일 날 또. 예, 네, 그날 조금 일찍 시작하죠, 뭐. 알겠습니다. 워낙 무삭제가 기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